그리고 나서 이제 상영과 함께 이제 와인 한 잔 넷이서 마시다가 저는 잠깐 이제 전화를 받으러 나온 사이에 현준이 따라 나와서 왜 나왔어요? 나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했다면서요. 그럼 뭔가 알아낸 게 있을 거 아니요. 뭡니까 그게? 말할 수 없어요. 사람 못 낚였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. 무슨 승질머리가 그따위야. 말 조심해. 나 당신 상관이야. 티격태격 하다가 제가 이제 뺨을 때리고 그리고 현준이 키스키스를 하는 장면인데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걸린다. 현준이 키스를 했을 때 이제 한번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부를 하다가 받아들이는 거 정도로 이제 나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았고 이제 승희가 키스를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승희의 마음이 이미 현준에게 가 있다는 거를 다 보여줬던 것 같고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된 것 같아요.